젊은 여성이네. 우리 둘이 했는데 갑자기 돼서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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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문자 왔다. 진짜 왔어? 문자 왔다. 와, 호 뭐야? 어?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잠깐 진행 좀 하고 있어봐. 이거 내가? 긴급 상황이네 이거. 잠깐만 있어봐. 아이 참. 아 저 안녕하십니까? 너도 여기 있을래? 들어오자. 일로 와 너도. 아 반갑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다들 방송을 하기 해놓고서는 쨍갔습니다. 지금 다 차에 시동 걸고 말하나요 지금 맨발로 잡으러 갔음. 오. 오. 오셨고요. 어 약간 우리끼리 진행하고 있으래. A few moments later. 사람들이 김은별이랑 어? 다행이네. 어 뭐야? 어 뭐야? 왔네 왔네. 차 설명하고 있었어.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한 명은 도망. 김블로가 그 와중에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었거든. 유리창 열고. 어 안녕. 이러고 갔어. 아니 홍심지 앞에 내 차를 막고 있었거든. 그럼 옆으로 진짜 미쳐서 왔어. 뭐야? 아 뭐야? 아 내가 은별이랑 좀 어색한 사이인데. 아니 은별이랑 왜 어색한 사이예요? 아 제가 아 이거 말할 때? 잠깐 여기 들어가 있어봐. 제가 이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로 뭐, 아, 안 들리잖아요. 형 지금 진지한 이야기 중이야. 유튜브가 뽑으려고 하잖아. 빨리 해줘. 진지하게 할게. 2년 전부터였어요 그 일은. 그때가 이제 은별 군이랑 처음 만났던 날이었죠. 어디서? 그때 혜연이 형 집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은별이가 끝나고 연락처 좀 따로 달라고. 어, 제일 성공했잖아. 너 할 뻔했어. 내가 안 넘어간 것 뿐이지. 아 너 스타일이 아니었어? 형 나는 내 네. 취향 딱 정해져 있어. 카요코라나 모모이라던가 아니면 슌 누나라던가. 외국 사람이야? 외국 배우 아니야? 아니야. 외국 사람이야? 일본 쪽 사람이긴 해. 일본 쪽에 일본이야. 나는 아스카 키라라로 갈게 그럼. 너 아는구나. 너가 그럼. 키라라 씨. 모르는 사람이 있나. 나랑 은별이랑 어색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 맞다. 어떻게 해서 억지로 유튜브가 만들고 있자 빨리 부어줘. 이거 해봐 해봐. 20초만 끝나면 썸네일 끝. 아, 영상 아, 유튜브가 아, 끝. 아, 한 줄로 서고 나와서 아, 유튜브가 아, 얘기하고 이거, 진행하고. 나부터 할래. 합격은 어떻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카트라 은별이가 저를 아이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은별이가 옛날부터 저한테 들이대고 그랬었는데 제가 늘 철벽을 쳤기 때문에 살짝 어색한 사이가 됐지만은 뭐 프로라는 거는 언제나 이런 상황에도 열심히 조용히 해봐 씨X야. 프로라는 건 언제나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은별이를 어색하게 대해도 이해해달라는 점. 자 다음. 아니 나 오늘 원래 방송 안 켤려고 했어요. 나와. 아니 그 제가 왜 이거 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쿠팡 이제 배달 가야 돼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먹으러 왔어. 지금 어떡해요? 뭐 유튜브 홍보라도 해. 아직 너 빌랑 얘기라도 해봐. 아직 유튜브 여기서 하냐? 너 씨발 뭐 그랬구나요? 아니 나 나오니까 갑자기 지랄들이야. 아니 아까 광성이 형 오자마자 컴퓨터 왜 안 사주냐고 형덕한 찡찡거렸어요. 우와. 자 다음 올리버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나가 너는. 누구 한 명이 하게 해주세요. 아 형 하세요 하세요. 야 잠깐만 너 이거 써. 뭐 하세요? 아니 뭐 하세요?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 하세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방송해. 저요? 너 해. 아 지금 할 거 없는데. 제가 오늘 사귀던 해. 사실 짧게 사귀었어요. 아 건다 또 찬다. 썸네일 잡아주자. 그 살짝 이렇게 가봐. 오마이와. 아 닌게 너 가로대가 무리다. 아, 저 썸네일 찍어서 가자 이제. 기방장! 뭐야? 아 근데 이거 내가 조미료 친 줄 안다니까 생일 때 안 사준 거? 제가 3년 전에 민수 형한테 20만원짜리 그 잠바를 사줬는데 형덕 형이 그전부터 컴퓨터를 사줄까 카메라를 사줄까 근데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그분에 왜 사줘야 돼 그걸? 아 근데 나 뭘 안 했어 얘가 그러는 거죠. 아니 이게 몇 년 전 얘긴데? 3년 전 나네 오빠. 나 근데 내가 말 안 했다니까. 그 얘기도 했네. 뭐
앉아봐. 뭔데? 아니 아까 재원이랑 나랑 차에서 했던 일. 아! 아니 우리가 마트에 고기 사러 가고 있었어. 우리 집이 어떻게 보면 좀 외진 곳에 있잖아. 그치. 근데 좀 되게 안 어울리게 젊은 여성 두 분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 젊은 여성이네 우리 둘이 했는데 갑자기 돼서 오. 자 아니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문자 왔다. 진짜 왔어? 문자 왔다. 와호 뭐야? 와우 와우 몽둥이 이모티콘 다섯 개, 몽둥이 이모티콘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자 혜완이가 운전을 하고 제 앞에 조수석에는 재원이가 타고 저는 뒷자리 탔어요. 근데 네 차가 되게 승차감이 좋아서.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어두워요. 근데 이제 코너를 돌고 있었는데 뭐 사람이 있었나 봐. 근데 사람이 잘못이야? 아니 사람 잘못은 아니야. 사람이 중에 아 이게 사람이 먼저지. 일반 사람들은 가격을 따지고 사니까 해명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해명을 하고 있네. 해명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고기를 사러 가는데 훈이 가. 훈아 뭐해 이리 와. 야 너도 와. 이리 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거 깔까요? 아니 안 잘못을 안 했어 나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고기를 사는데 갑자기 옆에서 김재원 머독 장지수 만나면 머독이 어딨어 머독 아무튼 걔네들 만나면은 항상 자꾸 날조를 해요. 날조를 아니 여러분들 깐마늘이 작은 봉지가 있어요. 이걸로도 충분해. 테스트는 거기 아니 도망갔어. 내가 까먹었을 거야. 아니야 장지수랑 테스트는 사라졌어. 마술이야 마술 따라. 결혼하고 다. 막 호호 이런 거 해도 돼? 너무한 거 아니야? 뭐야 저 문자 왔는데? 아 광성이네. 아 받아봐 뭐라지. 여보세요? 어 은별이 차 좀 빼줘. 알았어. 차 빼고 와. 예 말 마무리하자. 어 오케이. 자 일단은 해명 해야 돼. 이 사람들이 너무 장난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중량만 보고 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중량 보고 담아요. 그럼 그게 만약 가격 3만 원짜리면요? 그래도 담아요. 양이 많으니까. 노는 날이야. 노는 날이야. 이게 기왕에.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형 그것만 물어볼게. 우리 집 가도 괜찮아? 뭐 어떡해? 몽둥이 14개 왔잖아. 집까지 후후. 응 아니야. 갈게요. 워싱증? 정신황이 워싱증. 워싱증? 뭐야? 왜 이래? 왜 이래?